선이는 1학년 김인자. 출연!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면초등학교 1학년 2반 갓난 할머니네 반입니다. 8살 학생이 4명, 할머니 학생이 3명, 모두 합해서 7입니다. 갓난 할머니는 양면초등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입니다. 할머니의 나이는 83살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 다 집어넣으세요. 가방은 책상 가운데 놓고. 선생님이 갑자기 받아쓰기 시험을 보자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법이 어딨어요. 내일 봐요. 할머니들이 여기저기서 두덜댑니다. 공부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조금씩 해야지요. 반장인 8살 민지가 할머니들의 받아쓰기 시험지를 채점합니다. 진점순 할머니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점! 박수! 박문희 할머니 90점! 박수! 김갓난 할머니 40점! 꼴등! 갓난 할머니는 10문제 중 4개를 맞았습니다. 어제 일찍 자지 말고 받아쓰기 공부 좀 할걸. 갓난 할머니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갓난 할머니 집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늙음하게 만난 첫 선생님. 할머니는 직접 쓴 도토리묵을 그릇째 내놓습니다. 선생님은 집에서 만든 묵은 처음 본다며 맛있게 먹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아들 같은 담임 선생님에게 묵은지 한 통을 싸줍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니 참말로 좋은데 뭐 줘볼 것도 없군. 이것저것 더 내어주지 못해 할머니는 괜스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입니다. 갓난 할머니 며느리가 맛있는 김밥을 산더미처럼 싸왔습니다. 1학년 2반 친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입니다. 돈은 됐다. 할머니가 싫다고 해도 갓난 할머니 며느리는 한사코 할머니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립니다. 아, 어머니, 돈 아끼지 말고 맛난 거 사드세요. 갓난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맙습니다. 뭐냐, 잘 사 먹을게. 연지 곤지를 찍을 때 쓰던 홍화꽃잎. 갓난 할머니가 유리창에 붙은 설명을 보고 유물 이름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참 잘했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갓난 할머니는 신이 납니다. 얼굴에 바르는 분을 담던 인화분합. 할머니 눈에 글자가 쏙쏙 들어옵니다. 아이, 재밌다. 박물관에 간 갓난 할머니는 유물을 보는 것보다 유물 이름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맛있게 김밥을 먹은 뒤 수건 돌리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딱 걸렸습니다. 벌칙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 선생님은 부끄러움도 잊고 씩씩하게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또실 또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이번엔 갓난 할머니가 걸렸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선생님. 김, 간, 난. 83 김갓난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엉덩이로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시간입니다. A, B,
CT 이빨할 때 이? 이가 없는 갓난 할머니가 이이 하면서 웃습니다. 할머니, 재밌어요? 8살 시연이가 묻습니다. 응, 재밌다. 영어가 아주 재밌어. 늙음하게 배우는 꼬부랑 글씨.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까지 배우려니 힘이 들지만 갓난 할머니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40분 수업이 끝나고 금쪽 같은 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1학년 2반 교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됩니다. 71살 막내 점순 할머니가 커피를 배달합니다. 공부 뒤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학교 다니는 쏠쏠한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반찬은 닭고기 볶음, 북엇국, 김치, 그리고 피자입니다. 후식으로 파인애플도 나왔습니다. 남이 해준 음식만큼 맛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갓난 할머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먹는 점심이 정말 꿀맛입니다. 분이 할머니는 갓난 할머니의 같은 반 단짝입니다. 갓난 할머니는 오늘 분이 할머니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이거 한번 써볼까? 읽는 건 그래도 하겠는데 쓰는 건 도무지 쉽지 않습니다. 땅을 갈고 밭을 일구던 손으로 83세 연필을 잡는 갓난 할머니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갓난 할머니가 엎드려서 일기를 씁니다. 나는 일기 쓰기가 참말로 싫어. 초저녁 잠이 많은 할머니. 저녁밥 먹으면 바로 자야 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일기 숙제를 하느라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할멈, 여기 띄어서 써야지. 여긴 기억이 빠졌고 받침이 또 틀렸네. 그렇지 않아도 쓰기 싫은 일기. 할아버지 때문에 갓난 할머니는 더욱더 일기가 쓰기 싫어집니다. 갓난 할머니는 매일 밤 일기를 연습장에 쓴 다음 일기장에 옮겨 적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검사를 맡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호랑이과의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다리야. 오후 내내 밭농사를 짓느라 온몸이 아픈 갓난 할머니는 벌렁 드러누워 공책을 펴듭니다. 숙제는 해야 하고 다리는 아프고. 영감, 내 숙제 좀 대신해줘요. 갓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숙제를 슬쩍 내밉니다. 숙제는 공부하는 학생이 하는 거지. 내가 해주면 되남.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숙제 부탁을 거절합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줘요. 잉! 영감이 안 해주면 나는 숙제 안 해갈란다. 응. 할머니는 오늘따라 숙제하기가 싫은지 할아버지에게 막무가내로 떼를 씁니다. 학교 다녀올 동안 영감은 이 마늘이나 다 따둬요. 어젯밤 숙제를 도와주지 않은 할아버지가 미워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생각해 보고요. 생각할 게 보인다요? 슬슬 돌면서 하면 되지.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꾸 시키는구먼. 내가 뭐를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숙제도 안 해주면서. 할아버지에게 일거리를 잔뜩 떠안기고 갓난 할머니는 툴툴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니 자꾸 웃음이 납니다. 1학년 2반 음악 시간입니다.
갓난 할머니가 소고를 치며 새쫓기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시절 누런 들판에서 새를 쫓았던 갓난 할머니. 옛 생각에 저절로 신이 납니다. 하지만 시름을 달래던 노래도 막상 배우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소고를 책상 위에 엎어놓고 손바닥으로 신나게 두드립니다. 얼씨구 저씨구 좋다. 새가 다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는 소고치랴 노래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자도 엉망, 노래도 엉망이지만 할머니는 신이 납니다. 갓난 할머니는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습니다. 쓰기 싫은 일기도 매일 써야 하고 꼬부랑 글씨도 배워야 하고 받아쓰기 시험도 쳐야 하고 구구단도 외워야 하지만 할머니는 학교 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학교 가는 길, 갓난 할머니는 오래도록 고이 간직한 고운 꿈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할머니는 한평생 꿈꿔왔던 고운 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